그때 졸이시면은 조금 더 진한 맛이 있긴 한데요. 쇠고기 장조림 같이 맛있다니까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우 저는요 이런 곤약, 것도 이렇게 다시마조림. 서로 이렇게 정말 딱 졸으면데 곤약이 그 꼬들꼬들한 느낌이 약간 예. 진짜 고기 씹는 근데, 맛이 좀 나기도 근데 하고요. 다시마를 이렇게 드셔보시면 또 이게 더 대박이네. 전혀 세 개를 섞어서 한꺼번에 먹어봤거든요. 마늘은 전혀 마늘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무슨 감자 삶아 먹는 것 같고 곤약은 쫄깃함이 더 강해졌어요. 다시마는 그냥 입에 들어가면 아주 그 깊은 맛 있잖아. 맛있는 맛. 네. 예. 아, 정말 오늘 열량도 낮고 영양도 풍부한 묵을 맛있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그죠?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강조의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민수 박사님. 네. 흔히 뭐 묵은 무슨 맛이 있느냐. 묵은 양념 맛으로 먹는다.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묵의 경우는 각 묵마다 고유의 독특한 향과 또 미가 있습니다.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 입맛이 좀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묵 요리로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을 조금 되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슬옥 선생님. 예, 예. 요새 과다한 그 열량 섭취로 비만이나 성인병들이 많은데요. 가격도 저렴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방각은 묵으로 남은 여름 확 이겨내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 위해서 맛있는 묵 요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. 기운도 좀 북돋아줄 수 있고요. 네.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. 유통기한, 원산지, 영양성분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식품의 신분증, 식품 표시. 얼마나 눈여겨보고 계시나요? 글씨는 작고 내용은 몰라서 왠지 불안하기만 했던 식품 표시. 제대로 읽는 법과 식품 첨가물 줄여 먹는 방법. 또 주의해야 할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. 네, 아까 방청석 질문에서도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들을 하셨는데 내일은 식품 표시에 대한 거 하나하나 꼼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